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엑셀 함수에 대해 알아보고 실습을 통해 데이터를 가공해 보겠습니다.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가 한 시트 안에 모두 잘 정리되어 있으면 분석하기 쉽겠지만 처음부터 이렇게 잘 정리된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 군데 모으는 것을 잘할 수 있다면 분석도 쉬워지고 데이터 관리도 쉬워집니다. 다른 파일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한 군데로 모을 때는 VLOOKUP이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지난 시간에 실습을 하면서 만든 대구 감기 환자 엑셀 파일과 시군구 지역 코드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두 데이터를 함께 작업할 때는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해두면 작업하기 편리합니다. 대구 감기 환자 파일을 못 만들었으면 2단계로 돌아가서 대구 감기 환자 파일을 만들고 다시 2단계로 돌아오세요. 대구 감기 환자 파일을 보니 시군구 지역 코드가 들어있는데 어떤 구를 말하는지 파악하기 힘드네요. 대구 지역에 해당하는 27번 코드를 보니 구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구 이름을 가져와서 대구 감기 환자 파일에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VLOOKUP 함수는 두 파일에 공통적인 키 값이 있어야 연결이 가능한데요. 27110과 같은 시군구 지역 코드가 양쪽에 모두 동일하게 들어 있습니다. 먼저 발생 건수 위의 C열을 오른쪽 클릭하여 열을 하나 삽입해 줍니다. 열 이름을 9로 입력하고요. C2 셀을 선택합니다. VLOOKUP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먼저 등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함수명 VLOOKUP을 입력하고 괄호를 엽니다. 그리고 키값인 B2 셀을 선택하고 콤마를 입력합니다. 다음은 가져올 데이터의 범위를 지정할 건데요. 시군구 지역 코드 파일에 키값이 있는 셀부터 드래그해서 대구 지역을 모두 선택해주고 콤마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몇 번째 열을 가지고 올 건지 입력을 해야 되는데 선택한 범위에서 세 번째 열에 구 이름이 있으므로 3을 입력하고 콤마를 입력합니다. 숫자 코드가 정확하게 일치될 경우 데이터를 가져오라는 의미로 false를 입력하고 괄호를 닫은 후 엔터를 누릅니다. 이제 C2 셀에 시군구 지역 코드 파일이 있는 대구의 구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이 함수를 전체 행에 똑같이 반영시켜주면 되는데요. C2 셀을 선택했을 때 나타나는 오른쪽 하단에 작은 녹색 사각형을 더블 클릭하면 마지막 행까지 함수가 일괄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긴 길이의 값을 잘라 작은 단위로 만들 때 사용하는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열에 있는 시군구 지역 코드에서 왼쪽 두 자리만 가져와서 시도 단위 코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왼쪽 코드를 가지고 올 때는 레프트 함수를 사용합니다. 시군구 지역 코드 위에 B열을 오른쪽 클릭하여 열을 하나 삽입하고 이름을 시도 코드라고 입력합니다. 비2 셀을 선택하고 등호를 입력한 다음 레프트를 쓰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잘라낼 대상인 C2 셀을 선택하고 콤마를 입력합니다. 왼쪽에 두 개를 가지고 오면 되므로 2를 입력하고 괄호를 닫습니다. 두 자리 코드가 생성되었습니다. B2 열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오른쪽 하단의 녹색 점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제 시도 코드가 모두 추가되었으니 시도 코드와 VLOOKUP 함수로 시도명도 붙일 수 있고 또 다른 데이터가 있다면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른쪽 값을 선택하는 write 함수도 있고 이 둘을 조합하여 양쪽에 있는 값을 취하는 방법, 가운데 있는 값을 선택하는 mid 함수도 있으니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분석에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함수의 기능에 대해 실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기본 단계의 마지막 시간으로 피벗 테이블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실습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